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자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아마 한 두 번의 말씀이 더 나누어지고는 이 시리즈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체험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네. 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상의 기적이 하나가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영이 살지 못한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고 그렇게 질문하실 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믿어지지 않으신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늘 들으시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귀가 이렇게 막혀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도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뭐 누가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말 하지 마라. 교회에서 목사님 말 잘 듣고 성경책 보면 되지 무슨 주님의 음성을 또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미혹을 받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보면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성경대로 믿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는 분명히 예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음성으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폴리캅, 2세기의 폴리캅 주교는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상황이 왔을 때 폴리캅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세기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확신하게 되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13세기에 에빙던의 에드먼드는 수학을 공부하는 수학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학을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가 신학자로 완전히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9세기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중국 선교사로 보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화가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인도하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복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과 전해야 할 복음의 본문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늘 그런 식으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아원을 운영하라고 지시하셔서 그가 고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프랜시스 쉐퍼는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는 훈련을 받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가 목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루이스 스페리 쉐퍼는 하나님이 댈러스 신학교를 세우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일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일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수도 없는 사례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기 오라고 말씀하셔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기독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은 왜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예배 드릴 때는 은혜로운데 회의할 때는 은혜가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목회를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 대표 장로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씀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만 회의 때 말해주십시오. 그냥 내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꼭 응답받은 것만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안건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회의가 아무도 발언을 안 하세요. 그래서 회의가 너무 빨리 끝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아주 막 마음이 기뻤는데, 대표 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장로님들 사이에 아주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많으시나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가 고도의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독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게 했습니까? 응답 받은 것만 말하라고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랬죠. 어떻게 응답을 다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건마다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한번 훈련 받으십시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 처음 원형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 받으면 정말 놀랍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육성으로 듣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 몸부림쳤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이 불러서 그런 건지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그런 건지 그게 마음에 정말 격렬한 갈등이 되더라고요. 목회가 잘 안 될 때 제가 뭔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없구나 그런 갈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하는 것은 그건 좋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나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떳떳하게 하나님께 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유기성 목사야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거 하나만 응답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들려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저 죽도록 진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다가 아 여기서는 응답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부터 굵직한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유기성 목사야 뭐 이렇게 들려주시는 줄 알았어요. 예배당 안에 있으면 이 지붕하고 천장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원 바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 이제는 직통이잖아요. 하늘에서 바로 그냥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들려주세요. 유기성 목사야 이렇게만 해도 주님이 목사야라고 불렀으니 부르신 거잖아요. 아니면 유목사야라고만 해도 그 중에 나밖에 없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안 하시겠나. 정말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나무를 붙잡고 막 흔들고 기도도 했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좌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어지간하면 들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 그냥 아버지가 목사 시킨 거지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육성으로 듣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얼마 뒤에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는 중에 깜짝 놀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을 하신 거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시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귀가 확 열린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있었구나.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아, 은혜 받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회개할 마음이 마음에 갑자기 생기는 적이 있었습니까?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를 예를 든 거예요. 갑자기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고 죄가 깨달아진 거죠. 갑자기 은혜가 너무나 은혜롭다. 오늘 정말 너무 은혜로워. 이런 느낌이 온다든지 또는 양심의 찔림을 느낀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죠? 네. 바로 그것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기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조명, 성령의 조명이라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아, 주께서 나에게 깨닫는 것을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영의 생각이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인도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 내가 오늘 성령 집회 가야지.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이런 특별한 집회를 하는데 가야지. 이런 마음의 역사는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거나 기도를 해야 되겠거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제 영의 생각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으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너무나 뚜렷하게 경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주님만 주목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물론 생각에 막 복잡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이 생각 저 생각에 막 떠오르는 그때 여러분이 단호하게 사탄아 내게 회방하지 마. 나를 방해하지 마. 주여, 주여 제 기도를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구하면 그러면 생각이 시달림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평소와는 다른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떠올라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기도 자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건너가게 된 것도 그가 기도하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찾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죠. 우리도 똑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아침 식사를 약속하고 만나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어떤 시간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까?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나 분명하게 그를 도우라. 그의 어려운 문제를 들으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목사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아,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만나러 갈 때부터 내가 오늘 그 목사님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듣고 함께 기도해야 될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사하면서부터 이제 그 목사님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는지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진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미리 주님께 의논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의 그 문제를 서로 나누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제 함께 동성하는 분들이 있으시면서 그 목사님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풀어주시는 놀라운 계기가 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놀랍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매일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가지고 그리고 지속해야 돼요. 한 시간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느니라. 그 말씀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은혜가 되더라. 말씀이 명확히 이해가 되더래. 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하게 됐대요. 네, 다 아시니까. 그리고 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아시지요 이러면 다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할 게 뭐 있겠어요. 너무 마음이 자유함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전혀 기도를 안 했대요. 너무나 편안하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았더니 대학교 들어가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시지요 그러면 끝났어요. 네, 뭐 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응답을 하셨어요.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아니야?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다 알아. 뭐가 필요한지 어떤 형편인지. 근데 너는 아니야? 너는 너의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래. 그동안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알려드리는 거로만 이해를 한 겁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분명히 우리 기도죠.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일기를 쓰시면 아마 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과 그것을 실제로 글로 이렇게 써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쓰지를 않으면 그러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할 때 이 생각도 들고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도 하시고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기도 중에는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아멘 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싹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뭐 이러다가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생각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메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인 것을 명심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만 집중하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나고 어떤 일을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문제를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건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 동행 일기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너무나 놀랍게 경험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 일기 내용입니다. 저는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쉽게 화를 내고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부터 제 안에 변화가 생겼는데 남을 판단하거나 감정이 격동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소리가 들립니다. 제 가슴이 조이듯이 그만하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사님의 그 일기 속에 아 하나님에서 이 목사님
귀를 이렇게 여시는 것을 너무나 놀랍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쓰신 일기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 장로님에게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저녁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종업원이 손님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다 보니 서비스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화를 낸 것이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께서 일기를 이렇게 쓰려고 하루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알게 하세요.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이 토요일이나 30일 이렇게 리딩 데이를 예수 동행 일기 지난 한 주간을 썼던 거, 한 달을 썼던 것을 쭉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그때 이렇게 밑줄 쳐지는 부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 쳐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1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주님은 나에게 뭐 관심이 있으신지 나와 진짜 동행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주님의 생각이 아주 신락같이 가늘어도 사실은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주는 동아줄보다도 더 든든한 줄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록을 해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1년이 가고 그 삶이 3년이 가고 그 삶이 5년이 가보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져요. 환경과 여건이 어떤지 그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면 너무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운 일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다 주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만 시달립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뭐 떠나고 싶은 생각, 우울한 생각, 너무나 강렬한 분노, 복수심,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고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아직도 품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는 세상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온통 그냥 이 세상에 무슨 스포츠에 또는 쇼핑에 또는 뭐 음식에 또는 돈 버는 일에 완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리고 삽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도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땅을 판과 헌금하면서 일부를 감춥니다. 탐심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죽어갔죠.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합니다. 다윗이 온 사방의 적을 다 이제 정복하고 정말 느긋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 아니 왕이 당연히 자기 군사가 몇 명인지 세야죠. 그건 뭐 기본이죠. 다윗은 그게 큰 죄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군사가 많아서 내가 이 온 땅을 정복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순간 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그걸 다윗이 몰랐어요. 근데 요압 장군은 벌써 느꼈어요. 아, 이거 큰일인데 우리 왕이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군사 수를 세보고 그걸 가지고 의지하고 과시하려고 하지? 그래서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막 억지로 시켜요. 요 부분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탄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할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다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왜 꼭 들어야 되느냐 하면 분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근원이 뿌리가 어딘지를 항상 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마귀짓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완전히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깨달아요. 내가 완전히 무슨 정신이었지 그때?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몇 번 한 번 넘어지다 보면 그냥 그렇게 인생이 확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가 주는 음성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기도에도 해마다 겨울에 또 여름에 이렇게 말씀 기도회를 하는데 그 훈련을 계속하고 또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한 장씩 매일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도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사로잡고 주님도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니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 분별을 성경이 해주니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온 건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말씀을 보면 쫙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성령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이 성경에 눈으로 보고 읽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막연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는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런 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나가서 축구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태풍이 부는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교인들이 주일 아침에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전도 안 나가죠. 목사님 오늘은 전도 안 나가죠. 아 정말 태풍에 비바람을 맞고 온 옷이 다 젖어도 그래도 기쁜 이유가 오늘은 전도 안 나갈 거야. 세상에 그럴 정도로 전도를 힘들게 생각하더라.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태풍 부는 날 축구 전도 나가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 안 하고 오늘은 식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귀가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하려고 나가는데 마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전도 나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전도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전도 나갑니다. 다들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줄로 말씀으로 분별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다 정말 옷 다 젖고 머리 다 젖고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오늘 전도 나가야 된다는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다 집에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부니까 뭐 어디 나들이 갈 계획 다 취소하고 뭐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거의 뭐 세 집, 네 집 건너도 사람이 없는 집들이 많았는데 야, 오늘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말씀을 다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이단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들 교리를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또 싸우는 일도 있어요. 이 말씀이 옳다, 저 말씀이 옳다. 그래서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을 받은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을 받을 때 최종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에게 최종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말씀이 아 근거가 있구나 깨달았는데 분별해 주세요 이렇게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 문제는 가족들이 분별해야 돼요. 교회 문제는 교우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절대로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분별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일은 거의 100% 미혹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거라면 나에게만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다 동일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해봐야 돼요. 분별을 했는데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릴 때예요. 주장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고 아, 더 기도하라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든지 그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끌어 가세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참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교인들이 막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해서 이 오는 교인들을 더 많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에게 가서 예배당 건축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렸더니 기뻐하고 축복해 주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 예배당 건축하지 마세요 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또 입장이라 너무너무 좌절이 왔던 거예요. 지금 교인은 막 늘어나고 있고 예배당은 건축하면 더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데 아니 왜 그 목사님이 막으시나. 이해도 안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고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알았어요.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그렇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예배당 건축을 못하게 되니까 완전히 나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나를 보고 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죠. 네.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예배당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이제 말을 듣다고 보니까 아, 이게 갑자기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쪽으로만 흐르는 것을 보고 우리 위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분별을 받는 일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분별 받다고 보면 하지 말랄까 봐 그래서 저질러 놓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랄까 봐 일단 계약부터 도장부터 찍어놓고 그다음 주여 용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아주 못됐어요 우리가. 네. 정말 주님 앞에 주님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안 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러면 들려요. 주님이 하라 말라가 들립니다. 가정 문제든 뭐 교회 문제든 여러분의 뭐 일터에서의 직장에서의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대로 응답해 달라는 식으로 주님께 기도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어떤 분이 뭐 여관을 하는데 여관도 뭐 다 나쁜 게 아니죠. 여행자가 있으니까 여관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좀 문제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손님들도 받아야 되는 여관을 장사가 잘 되는 여관이에요. 근데 그 여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돈은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응답을 받았더라고. 네, 하지 마. 근데 본인이 받고 싶은 응답은 해. 이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다고 계속 우기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참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위들 사이에, 목사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특히 정말 분별 정말 잘 제대로 받고 싶으면 평소에 내가 하는 일에 항상 반대했던 사람에게 가서 분별 받아. 네. 그 사람마저도 아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진짜인 거죠. 그 사람은 하여튼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반대만 하고 그러던 사람이 오히려 분별받기가 딱 좋은 사람. 제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기도해 봐주세요. 혹시 어떤 의견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잘못 분별받아서 실족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 고백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결단한 순종의 사람들 여기도 지금 계실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지금도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단서를 내시면 그러면 그 분들끼리 이렇게 묶어드려요. 이번에 어떤 한 분의 그 순종의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근심과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 싫어 주님께 맡기고자 노력을 해왔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삶을 결단하면서 저의 바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단 후에 저의 모습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 실망감이 컸습니다. 중간중간 교회에서 문자를 받을 때 그만둘까 생각도 했는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예쁘게 보셨는지 지난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같으면 분명히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별로 염려가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염려되는 상황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발을 조금씩, 진짜 조금씩 내디뎠더니 주님께서 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성령 집회와 주일 말씀은 주님께서 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이 디뎌 나가보세요. 지금까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힘쓰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돼요. 실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지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세상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놓으면 주님은 아무 말씀을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축구 월드컵 할 때 4강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 뭐 온 나라가 난리였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예배당에서 예배도 막 일찍 끝내고 그리고 여기 예배당에서 그거 틀어주고 막 응원하고 했던 뭐 이럴 정도로 하여튼 대단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날 뭘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월드컵의 4강이라고 막 온 나라가 경적을 울리고 막 거리마다 날뛸 때 아마 천사들은 하품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사실 눈만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하품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었다가는 정신없이 그냥 5년, 10년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 귀중한 세월을 엉뚱한 데 다 써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엉뚱한 거 마음에 품었던 거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게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인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그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귀가 열리려면 알고도 불순종했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이미 듣고도 불순종한 게 있으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직 나 잘 모르겠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 제게 말씀하시고 내가 알고도 불순종한 것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소서. 제가 정말 마음에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그곳 우리 나오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간절한 기도한 하나님 이미 말씀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일 주님 앞에 회개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을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나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더욱 함께하시고 주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 그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가 함께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건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소서. 주님의 충만하심을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과 동행 이제 평생 주님과 동행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주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내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니 온전히 맡겨드리 온전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드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함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시기 원함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함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함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함 하나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함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함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충만하신 주님, 부어주셔서 주신 하나님으로 도와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역사하신 주님,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안수기도 받으러 앞으로 내려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도 내려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다가 강단에 올라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쏟아부어 놓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확인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한 응답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놀랍게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하실 것, 주여 이 시간에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